네, 이번 강의는 인터럽트입니다. 복차입니다. 인터럽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ISR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 호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인터럽트에 대해서 배우고, 핀 변화 인터럽트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럽트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을 때, 외부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정지되고 변화에 대응하는 다른 프로그램이 먼저 실행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외부 변화 때문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 멈추고 다른 프로그램이 먼저 실행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는 개입 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은 이 떨어지는 방식인 폴링, 한국어로 하면 떨어진다죠. 네, 폴링이라고 해서 순차적 처리를 했고 정해진 순서 변경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처리 우선순위 같은 게 없었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함수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는 폴링 방식인 코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인터럽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럽트는 이벤트 기반 처리가 되는 거고요. 이벤트 발생에 의해 정해진 순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리 우선순위 지정이 가능하고요. 높은 우선순위가 먼저 처리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에 의한 처리가 되고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IS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데 지금은 이해를 잘 못하셔도 되는데 제가 차근차근 좀더 설명을 드리고 이걸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확실히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인터럽트는 아까 말씀대로 설명드린 대로 이 사전적 의미를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는 이런 겁니다. 폴링 방식일 때는 1, 3, 5번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인터럽트가 있게 되면 2번과 4번이 중간에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1번이 진행 중에 우선순위가 높은 2번이 실행되게 되면 중간에 해당 그 화살표를 따라서 2번을 쭉 거친 이후에 다시 화살표를 복귀합니다. 네, 이런 걸 인터럽트가 중간에 끼어드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인터럽트가 중간에 끼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2번은 지금 이걸 하나를 IS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ISR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함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함수는 아니고 그냥 그런 비슷한 의미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는 시간 소요가 안 된다는 것처럼 착각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선순위가 낮은 거에서는 지금 하나도 뺏긴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 작업 중간에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어서 빠져나와서 ISR이 실행이 되고 다시 복귀해서 주 작업이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시간을 뺏어 먹고 그리고 뭐 이름으로써 뭐이주 작업에서 타이밍을 이룰 수도 있죠. 그러면 기회마저 빼앗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기회를 빼앗는 그런 새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 아트메가 328 블록 다이어그램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PCINT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 INT라는 것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두이노에서는 2번 핀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핀이 되겠고요. 얘네들은 나머지 핀들에는 다 이런 PCINT라는 게다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얘 핀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거는 그냥 참조로 보시면 되겠고요. 인터럽트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터럽트의 종류는 미리 정의되어 있는데 26개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보시면 되는데 이 테이블은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터럽트의 우선순위도에 따라서 미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낮은 번호의 인터럽트가 우선순위가 높다고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 1번이 제일 높고 26번이 제일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럽트 벡터에서는 해당 인터럽트 발생 시 이동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ISR 주소가 어떤 건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금은 참조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은 인터럽트 벡터를 모아놓은 테이블이고 프로그램의 시작 부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일일이 치지 않아도 하드웨어에 기입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터럽트 발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4번, 그러니까 PB0에 스위치를 하나 달아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버튼이 눌려가지고 버튼이 닿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인터럽트가 발생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해당 핀, 이 PCINT0에 있는 핀, 보니까 0x0006이죠. 이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의 해당 프로그램으로 주소가 이동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그 프로그램의 ISR 주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0x0006번지에 사용자가 작성한 ISR 주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같이 인터럽트가 발생되면 바로 프로그램 주소에 있는 ISR이 실행이 됩니다. 인터럽트 처리 후에 인터럽트 발생 이전으로 되돌아가 실행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일단 OP 코드나 오퍼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OP 코드는 저희가 뭐 배웠던 모든 연산자들, 그런 코드를 일컫는 말이고요. 오퍼랜드는 이 OP 코드로 그 갑으로 사용하는 그 P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터럽트가 요구가 되면 해당 비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스택 영역인데 이쪽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이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PU 내에서 메모리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하겠지만 현재 그 인터럽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내용을 다른 코드로 스택 영역에 보내고요. 그래서 이쪽에 주 진행이 있던 거를 잠시 저장을 해둡니다. 그러니까 이주 작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 작업을 중간에 다른 스택에다가 저장해 놓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ISP 있죠? ISR 있죠? 이 ISR을 실행시킵니다. 여기 메모리부터 쭉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끝이 나게 되면 다시 스택에 있는 내용을 복구시키고 그 메모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 메모리 번지에서 다시 주 프로그램이 폴링 방식으로 다시 실행을 합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인터럽트가 걸리고 ISR을 어떻게 읽고 그리고 복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럽트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레지스터 세 가지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역 인터럽트 활성화 비트를 세트시켜줘야 되고, 인터럽트별 활성화 비트를 세트시켜주셔야 되고,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발생되어야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SREG 레지스터의 7번인 IBIT에 해당되는 게 1로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인터럽트별 활성화 비트는 이번에는 네, ADC일 경우에는 ADIE 비트일 거고요. ADC SRA 레지스터의 ADIE 비트일 거고요. 저희가 사용할 핀은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핀 어떤 거 사용할지에 대해서 세팅해 주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 SREG 레지스터를 에 있는 그 7번 IBIT를 1로 세팅을 해주려면 say라는 함수를 써주시면 되고요. 뭐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 인터럽트를 비활성화시켜 주시려면 CLI를 함수를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ay라는 함수는 set interrupt 함수고요. CLI라는 함수는 clear interrupt라는 함수입니다. 인터럽트별 활성화 비트가 있는데요. interrupt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레지스터의 활성화 비트가 존재합니다. SREG 레지스터입니다. IE에는 7번 비트인 IE 비트는 global interrupt enable로서 전역적인 인터럽트 발생을 허용한다입니다. 발생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허용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enable.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번 시간에 배웠던 AD 중에서 인터럽트를 사용할 수 있는 구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DC를 인터럽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SREG 레지스터의 IBIT를 1로 지정을 해줘야 되고 ADC SRA 비트를 1로 지정을 해야 되고 IDIF가 1로 변환이 완료돼서 0으로 세팅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번 인터럽트 벡터가 분기돼서 해당 ISR로 넘어갑니다.
네, ISR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ISR의 인터럽트 벡터 그 테이블 중그 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네 가지 주의사항이 있고요. 중첩된 인터럽트 사용 금지. 인터럽트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 상태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인터럽트를 처리 후 다시 복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첩된 인터럽트는 메모리에 저장할 상태의 수를 증가시켜 메모리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그 ISR 내에서 인터럽트 발생을 허용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터럽트 처리 중 중요한 인터럽트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ISR은 가능한 짧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ISR이 너무 길거나 인터럽트를 중복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그 아까 저장돼 있었던 메모리 있죠. 메모리 스택이 쌓이는데 이게 풀 나버리면 뭐 리셋이 된다던가 스택 오버플로우가 되면 리셋이 된다던가 아니면 이게 너무 차서 다음 그주 작업을 못할 정도로 지장이 있다고 하면 계속 ISR만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중첩된 인터럽트를 금지해 줘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네, 당연한 거지만 인터럽트 우선순위 중에 낮은 인터럽트가 우선순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최적화 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볼라타일 키워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인데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럽트는 하드웨어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ISR은 호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컴파일러는 메인 함수와 연관성 없는 ISR 내에서의 값을 변경 최적화 과정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와 소프트웨어적 연관성은 없지만 다른 이유로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적화 과정에서 생략하도록 볼라타일 키워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메인 구문에 사용하는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최적화를 하지 않는 볼라타일을 앞에 써가지고 변수명 앞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해 주셔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단일 동작 보장입니다. 아트메가 328은 8비트 CPU를 포함하고요. 16비트 값 변경 도중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값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 중 인터럽트가 발생할 시 일시 금지하기 위해서 아토믹 블럭이라는 함수를 써주시면 그 명령어가 처리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이쪽 관련해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방금 얘기 드린 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가상의 10비트를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DC에 있는 ADC라든지 UART에 있는 그 UART 버퍼 그 로우 하이 그것도 있고, 그래서 둘다 8비트짜리 레지스터 두 개가 합친 가상의 10비트 레지스터입니다. 이런 걸 사용할 때 중간에 하나를 읽었다가 인터럽트가 걸리면 나머지 값을 읽거나 예상치 못한 값이 저장이 될 수가 있으니 이러한 식으로 해결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ADC를 사용할 때는 주의를 해주셔야겠죠. 네, UART나. 그리고 리셋을 제외하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인터럽트인데요. 외부 인터럽트는 전용 핀에 가해지는 전압의 변화와 상태에 의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핀에서 설명드렸었죠. 네. 이쪽에 뭐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int 0, int 1. 그래서 PD2와 PD3 핀에 있습니다. 해당 핀은 아두이노의 2번, 3번 핀이고요.
그래서 네. int 0는 PD2 또는 디지털 2번 핀이고요. int 1은 PD3 또는 디지털 3번 핀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우노나 나노나 미니 같은 경우는 인터럽트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럽트도 인티저 0와 인티저 1번을 사용을 하고요. 메가나 메가 2560, 메가 ADK 같은 경우는 인터럽트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1, 2, 3, 4, 5, 6, 여섯 개가 있네요. 여섯 개가 있고 그 밑에 보시는 레오나르도 마이크로인 32U4라는 칩을 사용하는 거는 다섯 개의 그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듀에나 101 같은 경우는 제가 암코어를 쓴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모든 핀이 외부 인터럽트가 가능합니다. 네. 인터럽트는 그 해당 핀으로 보시면 되고 네. EIC RA 레지스터입니다. 외부 인터럽트를 사용할 때 이걸 보셔야 되는데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A 외부 인터럽트 발생 지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인터럽트별로 2비트가 사용되고요.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가지 인터럽트 종류가 있죠. 그래서 로우일 때 발생하는 거랑 뭐 로우에서 하이 또는 그 반대로 변할 때. 그래서 그냥 핀이 변할 때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하강 엣지, 얘는 상승 엣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버튼을 누를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버튼이 이렇게 0인 신호가 하이인 신호가 있다가 로우로 떨어졌어요. 저희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풀업이 걸려있는 스위치예요. 그렇게 눌러가지고 로우가 걸렸다가 다 눌러서 뗐습니다. 손을. 그래서 계속 1인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한 번만 눌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로우일 때 인터럽트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해당 비트가 로우일 때 이때 그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사이 때. 그리고 뭐 값이 변했을 때 로우에서 하이 또는 반대로 변했을 때 그러면 이 사이입니다. 그리고 하강 엣지는 그 볼링이라고 그러는데 볼링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이때 걸립니다. 딱 이때. 그리고 상승 엣지는 라이징 엣지라고 해서 올라갈 때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추출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로우일 때 발생하는 거는 좀 길게 누르셔야 되는 걸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EIMSK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거는 그 해당 어떤 그 버튼 그러니까 어떤 외부 인터럽트를 사용할지 활성화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외부 인터럽트 활성화 비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REG 레지스터도 IBIT로 세팅을 해 주셔야 돼야지 이런 인터럽트도 실행시킬 수가 있겠죠. 딱두 비트만 있는데요. int 1을 사용할 건지 int 0를 사용할 건지 1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PCICR 레지스터입니다. Pin Change Interrupt Control 레지스터입니다. 포트 단위의 핀 변화 인터럽트 허용 비트 포함입니다. 포트에 포함되는 최대 8개의 핀에 의한 인터럽트가 동시에 허용 또는 금지됩니다. 핀별로 인터럽트는 허용 또는 금지를 위해서
별도의 PCM SKN 레지스터를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우선은 이것 중에서 선택을 해주셔야겠네요. 표가 있으니 우선 아까 설명드렸던 PCINT죠. 네, 이런 PCINT들 뭐 14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이런 식으로 있죠. 뭐 옆에도 있고요. 이런 거를 전부 인터럽트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핀 변화 레지스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핀 종류를 사용할 건지 처음에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 그 해당 비트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레지스터의 다음 비트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건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핀 변화기 때문에 아까 여기 있는 신호와 같습니다. 여기 있는 시그널과 같고요. 그래서 로우에서 하이로 변할 때 또는 반대로 변할 때 이런 때 인식을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 벡터 테이블을 보면 저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배웠는지 좀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2번부터 6번까지. 외부 인터럽트 두 개, 그리고 그 핀 체인지 인터럽트 두 개, 아, 세 개 이렇게 배웠는데요. 지금 벡터 번호 보이시죠? 지금 2번이 3번보다 우선순위가 높은데 2번이랑 3번이랑 동시에 누르면 2번이 먼저 처리된다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터럽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전에 이거 한 번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럽트 이벤트 기반 처리, 이벤트 발생에 의한 처리, 그리고 그 처리 우선순위 지정 가능, 높은 우선순위가 먼저 처리됨, 하드웨어에서 의한 처리가 되고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예제를 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럽트입니다. 이번에는 외부 인터럽트 예제와 핀 변화 인터럽트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int underbar put 괄호 해서 포트 설정을 합니다. 네, 여기서 설정을 하는데 DDRB를 DDRB에서 20이면 두 번째 비트니까 다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트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네, 여섯 번째 비트 맞았고요. 그래서 해당 비트를 출력으로 지정해 준다. 근데 이쪽에 LED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LED를 출력을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포트 비리를 0으로 지정해 줘서 LED는 꺼진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버튼을 전체적으로 입력 상태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0x04로 해당에 있는 PD2에 있는 거를 풀업 저항으로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빠져나왔고요. 출력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init underbar int 0 함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EICRA에 인트 제로를 1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INT0 인터럽트를 활성화 시켜줬고요. 그리고 EIMSK를 1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ISC00를 1로 지정을 해줬는데 이거는 버튼 변화 감지입니다. 버튼이 뭐 로우에서 하이로 갔는지 하이에서 로우로 갔는지 그 상태를 감지해 주고요. 그리고 전역적으로 인터럽트를 허용합니다. 그 SREG 레지스터의 일곱 번째 I 비트를 1로 지정을 해준 상태고요. 지금부터는 인터럽트가 활성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빠져나와서 보이드니까 출력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다음 함수로 와가지고 보면 Y를 1 집어넣어서 아무런 일도 처리해주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하드웨어적으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 인트 제로 언더바 벡터 그 데이터가 참조될 경우 이 ISR로 넘어오는데 이 ISR을 보면 해당 핀 DA와 0x04번을 AND 시키는데 그 해당 비트가 1인지 0인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1이 나오게 되면 그 포트 B를 끄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포트 B를 키도록 돼 있습니다. 네, PD2가 되겠죠. PD2를 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튼을 누를 경우 이게 켜지게 돼 있고 떼서 버튼을 그냥 둘 경우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대인데요. 이번에는 핀 변화 인터럽트 예제입니다. 하드웨어는 동일하고요. 근데 다만 세팅하는 게좀더 많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트는 아까처럼 동일하고 이제 int underbar PCINT2 함수를 보겠습니다. 네, 이 함수고요. 입력 출력 둘다 없고 보시면 그 PCICR 레지스터를 중에 그 PCIe2 비트를 1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 PCMSK2를 그 중에 PCINT18번을 1로 비트를 1로 지정해줘서 해당 핀 변화 인터럽트를 허용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SEI 그 함수를 사용해서 전역적으로 인터럽트를 허용해서 핀 변화 인터럽트를 해주게 됩니다. 이 설명도 앞에와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외부 인터럽트와 핀 변화 인터럽트는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